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서탈북 여성 연기인 아영, BIFF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로복귀, 서울 는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주연 배우 이나영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RIOUSANTA@yna.co.kr 서울 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는 올해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뷰티풀 데이즈에서 주연을 맡은 이나영 39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그의 영화 출연은 하울린 2012 이후 6년 만이다. 이나영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올해 부산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에서 한국 배우로서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던 영화제에 뷰티풀 데이즈를 첫 번째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될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뷰티풀 데이즈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은 뒤 조선족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한국에 오게 된 탈북 여성과 14년 만에 그를 만나러 온 아들의 재회를 그린다. 이를 통해 탈북 여성이 생존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따라간다. 이나영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형식의 영화 캐릭터여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삶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캐릭터여 선뜻 출연을 결정했다. 영화를 찍고 나서는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주인공은 이나영, 서울 는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주연 배우 이나영. 오른쪽, 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뷰티풀 데이즈의 윤재호 감독. RIOUSANTA@yna.co.kr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인 윤재호 감독은 14년 만에 만난 아들과 엄마에 관한 가족 이야기라며 개막작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윤 감독은 저예산 예술영화지만 뜻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만든 작품인 만큼 많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감독은 단편 히치하이커 2016로 한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받았고 다큐멘터리 마담 비로 모스크바 영화제와 취리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BIFF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이나영 서울 는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주연 배우 이나영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RIOUSANTA@yna.co.kr 전양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두 번이 가정 해체를 통해 가족 관계가 복원되는 동 특한 이야기 구조의 매력을 느꼈고 시의적절하게 탈북민 문제를 다룬 사회적 드라마라며 개막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개막작은 홍콩 정통 무술을 세계적으로 알린 배우이자 제작자인 위안어핑 유한히핑 감독의 신작 연문외전이 선정됐다. 올해 영화제는 10월 4일 개막해 13일까지 영화의 전당 CGV 센텀시티 로 대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휴운대 등 5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열린다. 초청작은 79개국 323편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이나영 복귀작 뷰티풀 데이즈, 부산 는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4일 오전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 개막작의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데이즈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막작에는 홍콩 언화평 감독의 연문외전 마스터
프로젝트 더 IP맨 레거시로 결정됐다. 사진은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스틸컷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푸시 ONJC-UINA.CO.KR 2018년 9월 4일 17시 36분 송부.